알아서 편집 하고 있어. 네, 가요. 재민이 형이 해줬어요. 뭘 찍든가. 아니, 나 하지 마요. 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주는 되게 간단한 악기예요. 그 역시 보셨죠?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그 저희 보미 아빠님이 입에 물고 뿌뿌뿌 불던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카주입니다. 이 카주의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. 입으로 부는 부분이 있고요, 넓은 부분, 그리고 소리가 나오는 조그만 부분,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구멍이 있어서 그 되게 얇은 비닐 종이 같은, 유산지 같은 그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습니다. 그래서 물고 이제 부는 게 아니라 음을 내는 거예요. 허밍을 하듯이 이제 소리를 내면 되는 건데요, 이런 식으로 불면 소리가 안 나요. 분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듯이 물고 이제 음을 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악기입니다. 뭐 누르거나 아니면 어떤 기교를 부려서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악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기타나 다른 악기들과 함께 하면서 중간에 애드립을 하거나 혹은 막 멜로디를 더 재밌게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좀 전에 제가 이제 카주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죠. 이제 입에 물고 노래 부르듯이 허밍하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건데요.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그 얇은 종이입니다. 이 덤록 카주는 이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. 제가 열어볼게요. 네, 뚜껑 열었죠. 뚜껑을 열면 여기 안에 이렇게 얇은 종이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.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카주를 계속 불러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습기가 이 안에 차겠죠. 그러면은 이 종이가 젖거나 혹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너무 음압이 세면 이 종이가 못 버티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카주를 쓸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되게 간단하게 카주를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은 얇은 막을 구하시면 되는데 뭐 유산지, 기름종이 혹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검은색 비닐봉투, 비닐봉지에 있는 그 비닐을 이렇게 조그맣게 오려서 끼우셔도 돼요. 특히 이런 유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빵집 같은데 보시면 이제 빵 접시에 까는 종이들 있죠. 그거거든요. 그거를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. 혹은 기름종이 뭐 문구점에서 많이 팔죠. 그걸 잘라서 바꾸시고 다시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껴주시고 불면은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이 얇은 막의 재질이나 두께에 따라서 음색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모아서 바꿔가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음색을 갖고 있는 그 막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. 네, 이제 이 통기타 이야기에 준비되어 있는 카주는 덤록에서 나온 이제 플라스틱 카주입니다. 보시면 이제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. 역시 이 카주도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. 그래서 따로 이제 원하는 색이 있으시면 이제 주문하시기 전에 배송 전 요청사항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드릴게요. 그 색이 있는 경우에는 꼭 그 색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그 외에는 별다른 멘트가 없거나 그런 메시지가 없다면 저희가 랜덤으로 발송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얘네는 색깔에 따라서 다른 건 없어요. 똑같은 기능인데 이제 색만 다르니까 색은 이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카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번에 더 재밌는 액세서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